경험해 본 바로는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미분양 아파트 수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애매해지긴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제가 101동 101호에 살고 있는데 네. 101동 102호가 10억에 팔렸어요. 우리 집 얼마예요? 10억이죠. 모르죠. 우리 집은 팔아봐야 알아요. 사실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판매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국 쪽의 교과서에 보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서로 가격을 발견한다라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황규완이라고 합니다. 뭐 부동산을 꾸준하게 전공을 해왔고 사기업 부동산 연구만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주로 이제 회사 쪽에서 요청을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점검을 하고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 Why and How라고 하는 책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책들은 이론적인 맥락들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도서들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독자분들께서 접근이 쉬운 형태로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부동산 정책 Why and How 책입니다. 일단 뭐 부동산 쪽에 계셨으니까 많은 분들은 사실은 뭐 현재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예. 하나하나 좀 질문 드려볼게요.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 20년이면 2003년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딱 생각을 해봐도 2008년 좀 분위기가 있었고 2013년, 14년 때 부동산이 거의 바닥이었고 최근에 또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재테크가 성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뭐 자가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에서는 뭐 큰 돈을 벌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했는데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론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금을 소유하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계셔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 한번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버시는 분,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아마 두 가지가 다 없었던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지만 용기가 없었던 적도 꽤 많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약했네요. 예, 심장이 후회한 적도 좀 많습니다. 그때 할 걸 이런 적도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 연구원분들, 애널리스트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심장이 없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심장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률로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성공하신 분 가끔 계시지요. 근데 실은 네.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딱 알 수 있죠.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어쨌거나 꺾였는지 부동산 정책 자금을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 5억인가 6억까지를 그냥 대출해주는 정책을 쓰고 거래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뭐 바닥이 조금 쳤다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다. 지금 뭐 2, 3년은 아직 계속 더 내려갈 위기다.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좀 비겁한 이야기였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이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연말에는 금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주택 담보대출이 6%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는데 그러면 주택가격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를 했었고 네. 너도 나도 주택을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안정이 되었죠. 네. 금리가 안정이 되면 계산이 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평가된 지역들이 어디인데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앞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네. 5%가 되었죠. 어제 올랐으니까 5.25%까지 되었죠. 1년 만에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0%였던 시절이 하루, 이틀 이 정도였다면 이게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시간 거의 한 2년 반 정도를 제로 금리로
살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이 제로금리에 맞춰서 다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 이러면 이제 계산이 다 틀어지는 거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적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대형은행이 그 은행들을 인수해가고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네. 공포가 시장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 경쟁을 신봉하는 시장에서조차도 작은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은행이 인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네. 비관을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2, 3년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기도 해요.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2007년도 상반기에 미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서프라임 모기지가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맞아요.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냥 찻잔성의 태풍일 것이다 라는 식의 보도가 많았거든요.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 1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파산 상품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산 가격에 결정하는 요인 그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얻어지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할인율에 이자율이 이게 포함이 되죠. 이 이자율이 지금 0에서 5%로 올랐으니까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채권들, 투자자들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네. 우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고점에 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투자자들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펀드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의 현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한 발짝 떨어지면은 우리가 야수의 심장을 갖지 않고도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집을 살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나온 신호 같은 거 뭐 혹은 뭐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이때는 좀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 아, 예.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미분양 아파트 수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애매해지긴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제가 101동 101호에 살고 있는데 네. 101동 102호가 10억에 팔렸어요. 우리 집 얼마예요? 10억이죠. 모르죠. 우리 집은 팔아봐야 알아요. 아... 사실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판매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국 쪽의 교과서에 보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서로 가격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유일하게 가격이 정해져서 팔린 시장이 있어요. 뭐요? 분양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시장에서 분양가격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미분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미분양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가격으로 유일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분양시장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장이 좋아지냐 회복 아니면은 이제 침체로 빠져드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불황에 대처하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도기업의 수예요. 제가 이제 20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 쭉 봐오면 물론 금리가 변동할 경우에는 주택가격도 당연히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의 변동을 반드시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 수준에 맞추고 싶어도 사실 쉽게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데 이제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도기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수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지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역 경제 중에 부도율이 막 늘어나는 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계시는 소비자분들 주택 구매자분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대신 IMF 때, 외환위기 때,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 부도기업 내지는 한계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집값 하락 내지는 집값 상승을 억누르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했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미분양 아파트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되게 미묘해졌다라고 말씀을 네. 드린 게 원래대로 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정체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분양을 하지 않으니 네. 미분양이 나올 수가 없죠. 대신 미분양이 줄어들면 좋아지는 시그널이에요. 늘어나는 거는 분양 물량하고 같이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미분양 통계가 이 계산을 하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분양 통계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 수만 알려줍니다. 새로 분양한 것 중에 얼마가 미분양이 됐고 지난달에 미분양 중에 몇 개가 팔렸고 이런 걸 알려줘야 아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그냥 이번 달에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 잔고가 몇 개 이렇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분양 물량하고 좀 더해가지고 계산식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좀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드시면 단순하게 미분양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미분양이 그 줄어드는 메커니즘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뭐 분양이 안 된다니까 건설사는 안 지을 거고 안 지으니까 미분양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그 남는 것 중에서 어쨌거나 계약이 한두 건이 더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도기업의 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일반 대중분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데이터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통계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네. 이제 부도 기업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요. 정부 부처들이 발간하는 보도 자료 같은 것들 이제 꾸준히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알 수는 있지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대출별로 연체율이라든가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수없이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챙겨 보시고 가장 신뢰해야 되는 지표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도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꼼꼼히 챙겨보시고 신문기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럼 부도기업의 수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부도기업의 수가 그렇게 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좀 눌러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라든가 한계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도록 정부가 지금 은행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사실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기보다는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냥 법대로 내지는 계약한 대로 원금 갚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사실은 틀린 말은 또 아니기도 하고 은행이 이제 영어로 뱅크잖아요. 네네. 뱅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뚝 같은 뜻이잖아요. 자본을 담아놓는 거대한 그릇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왜 담아놓겠습니까? 시장에 어려울 때,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에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이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대승적인 관점에서 협조에 대해서 응하게 된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은행들이 예상한 것보다 부도율이 훨씬 낮게 잡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은행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당금을 쌓아가면서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